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뚜기 같아.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런데 피멍은 들어요, 가슴에. 상처는 많아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오뚜기 같고 그냥 굉장히 즐겁게 사는 사람 같고,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생각이 있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 하거든. 아직까지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찌들었지? 일에도 찌들고 가정사에도 찌들고 내 친정 거기에도 찌들고. 근데 왜 이렇게 본인은 사지를 다 붙들고 땡기는 것 같아? 다 본인한테 왜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보여? 그런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좀 힘겹긴 왜냐면 해요. 본인이 스스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식구들이 꼭 끌어 땡기는 게 아니어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죠. 장녀다 보니까 또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서. 생각 때문에 내 사지가 찍히는 것 같지, 내려라, 버려라. 어차피 한번 실패하든 두번 실패하든 똑같다, 실패하면. 근데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실패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실패가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이혼은 잘한 것 같다고 지금도 그쵸? 생각을 하고 그러니 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실은 다시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쵸? 지금 그것도 마음에. 지금이에요. 좀 지나면 또 달라요. 또 누군가하고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지고, 만나고 있고, 지금 만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만나고 있고 말이 나오잖아요. 결혼은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질렸으면, 남자한테 질렸으면 남자도 안 만나야 돼. 근데 결혼은 안할 거예요. 하지만 만난 사람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담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을 묶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일이 복잡한데 지금 연애하고 왔다 갔다 해. 일이 제대로 안 잡혀. 뭔가 내년으로 보면은, 내년 운으로 보면은 변동운이 들어오거든요. 변동운이야. 네네. 자리가 바뀌어요. 내가 하는 일이든 업종이든 바뀌어요. 집 이사든 바뀌는 게 들어와요. 근데 변동은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본인을 끌어 땡겨 가려고 그래. 그리고 본인 좀 역마가 있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요? 한 자리만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아, 되게 잘안 움직이는 스타일이긴 한데. 바뀌어요. 운기도. 어릴 때하고도 또 바뀌어요. 지금 나이부터 해서는 또 그럼 바뀌거든요. 회사를 옮길 수도 있는 네, 거고. 그쵸. 내가 아니, 볼 때는 집은 옮겨요. 이사를 할 예정이 있어서. 네, 그 변동도 변동이고요. 집은 어차피 이사할 거고, 내년에는 집 이사, 직장도 제가 볼 때는 바뀐다고 직장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팀이 바뀐다, 뭐 그런 보여요. 그렇죠. 식으로. 자리 바뀐다. 그래서 자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팀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괜찮다 그래요. 아, 그래요? 나쁜 쪽이 아니고 괜찮대요. 그리고 연인 문제에서는요, 이별서도 들어와요. 헤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다른 사람 또 만나면 되지. 아니, 솔직히 너무 외로워서 만나서 어차피 그냥 성이 안 차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연애인지 뭔지 별로 설레지도 않고 그러는데, 내년 운으로 보면은 연애운도 들어와요. 연애한다. 그래서 일적인 변동, 집 변동, 내가 만나는 사람도 변동, 그것도 들어와요. 그리고 작은 걸 뭔가가 돈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작은 돈을 투자를 하게 돼 있어, 나 본인이. 빚 엄청 많은 사람인데? 엄청 작은 돈으로 해서 네. 문서에 투자를 하다니요. 투자를 하게 돼 문서. 있어. 그리고 본인은 씀씀이가 커요. 빚이 많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뜰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밥값은 내야 되는 사람이지 맞아요. 얻어먹을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 고급 명품은 아니어도 싼 거라도 뭐라도 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쓸데없는 거, 자질구레한 거 사지 말고 차라리 내년에는 좋은 거 하나만 사자라고 생각하는 게더 좋아요. 본인 차주에서의 이 퀄리티를 본인 스스로가 높여야 돼요.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바꿔야 돼요. 만들어가야 그래야지 된다. 본인의 인생이 바뀌어요. 45세부터 해서 바뀌어요. 예, 네, 45세부터. 그래서 한 3년을 노력을 해라. 옷을 하나 입어도요, 싼거 입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를 사시고, 많이 사지 말고요. 그러면서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본인 차주에는
검은색도 잘 어울려요. 검은색. 네, 그리고 빨강색도 잘 어울려요. 검은색, 네, 빨간색. 검은색 완전 극과 극인 것 같아. 검은색, 빨강색. 그래서 지갑을 지니든 뭐든 검은색이나 빨간색. 옷을 너무 빨갛게 입으면 좀좀 너무 그렇죠. 튀니까. 네, 근데 뭔가 속옷을 빨갛게 입다든지 아. 그러면 돼요. 그 색깔도 잘 맞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는 큰 고민은 없어요. 어차피 빚이 많다 했으니 갚아 나가야 하는 게 제일 고민일 거고, 그 와중에도 근데 2년 외로움, 서름이 있어요. 본인은. 근데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주예요. 아, 너무 싫어. 그거는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깨트려야 되고,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고, 남자를 볼 때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한 두세 명 지나가야지 괜찮은 사람 오겠네. 내 사주의 성향이든 그게 있기 때문에, 만날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한 두세 명 지나가야지 괜찮은 사람 들어오고, 45세 이후로 47, 8세 그쯤 되면 좋은 인연 들어와요. 사실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싶었던 것도 그 빚도 전 남편 때문이긴 하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왜냐면 만나도 보는 똑같은 눈이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하니까 다를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사람을 고르는데 조금씩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아무래도 아 이건 절대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 사람보단 두 번째가 낫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낫고 업그레이드 돼요 자꾸. 그래서 한몇명더 지나가야 돼. 그러고 나면은 본인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요. 본인 사주를 봐도 나쁜 건 없어요. 본인이 성품이 나쁘거나 잘못된 거는 없어요. 운이라는 게 그래요. 한 30대 딱 결혼하고 나서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그러니까 최근 결혼은 10년이. 그때 안 했어야 돼. 솔직히 전 지금 막그 구덩이에서 이제 막 빠져나온 그쵸. 그러니까 잘 느낌이에요. 빠져나서. 서른 둘에 뭐 했어요? 그때 결혼 생활했죠. 그때까지가 딱 좋았어요, 결혼 생활이. 그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꺾였어요.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 변동의 시점이 왔어요. 크게 대운이 바뀌듯이. 10년 동안 힘들었으면, 이제 10년 동안은 편안해지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하고 이렇게 가면 한 3년 뒤부터는 편안해져요. 돈도 떨어지지는 않는 사주예요. 그래요. 지금 힘들지만. 못 갚거나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라 갚을 수 있고 해나갈 수 있어요. 건강 뭐 이쪽도 다 괜찮아요? 건강도 괜찮아요. 크게 나쁜 게 없네. 그래요? 뭐 변동돼서 나빠질 것도 없고 제가 네네, 그냥 좀 괜찮아요. 조심하면 내년에, 되고. 이제 근데 본인 스스로 그랬잖아. 구덩이에 파고 있었는데 나온 것 같다고. 이제 좀 그런 나왔어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좋아져요.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사업할 사주는 아니거든요. 아, 네, 네네네. 사업은 하지 말고, 장사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직장 생활 꾸준히 하시고, 문서로 투자하세요. 문서로 네, 투자. 작은 문서 돈좀 모아서 조금 투자해서 갭 투자를 하든 어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좀 불어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땅을 사든. 땅을 사든, 네, 그래서 아, 작은 돈. 작은 운이 걸로. 좋아서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샀는데 나중에 몇천이라도 번다 하는 그런 거. 뭐 몇억 이렇게 바라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불려나가야 돼요. 아, 단계 작게, 작게. 단계로 급하게 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 얼마나 할지 아, 모르니까. 요즘은 100세 인생이잖아요. 70 넘은 분들도 요즘은 다 일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70 넘으면 일할 게 없었는데 요즘은 상담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회사가 안 받아주니까. 아니에요. 또할게 있어요. 아, 그렇다고 그래요? 본인이 공부할 사람은 아니에요. 새로운 걸뭘 배울 사람은 아니에요. 부동산 쪽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부동산이 저한테 맞을 거라고 누가 해서 네. 준비하려다가 회사에서 공부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나는.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쪽도 해도 괜찮기는 한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주택관리사 같은 거. 주택관리사? 그건 조금 덜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가 안 들어와 맞아, 하기 싫어요. 있어요.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공부 없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할 거예요. 자격증을 따는. 사실은 간호사 했으면 좋을 사주인데. 그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과 쪽은 아예 저하고 네. 난 어릴 때 달라가지고. 차라리 진로를 정했을 때 선생님 사주는 들어있어요. 맞아요. 저 네. 28살까지는 애들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든 간호사든. 근데 간호사를 했으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직장에 오래 갔겠죠. 근데 지금은 애들 보는 거뭐 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는 못해, 안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더 나아요. 지금 다니. 그리고 본인 사주에 돈이 떨어지거나 없는 게 아니어서요. 일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즐겁게 할수 있어요. 앞으로의 본인의 인생은요, 이제 꽃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만 잘 움직이면 되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너무 정주지 말고 처음부터 너무 관찰하지도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보고 겪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을 너무 간보거나 너무 다뤄보거나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퍼준다고 잘해줄 그것도 없고 천천히 가세요. 본인 천천히. 성격이 급해요. 맞아요.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연애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큰 탈 없어. 괜찮아요. 건강도 괜찮고 수술할 그것도 없고 큰 사고도 없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